그래서 마찬가지로 모형이 추정이 잘 되면 어떤 이만큼 개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요. 잘 되면 우도함수의 값이 증가합니다. likelihood를 극대화하는 모형이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 2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게 작게 되겠죠, 그죠? 모형 추정이 잘 되면. 얘는 증가를 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개 버전의 이제 정보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개의 정보 기준은 주로 이제 요게 요 웨이트. 그러니까 P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게끔 페널티를 주는데 요 웨이트를 어떻게 상수로 줄 것이냐,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줄 것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버전들이 좀 몇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이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AIC라는 거고요. 슈월츠는 보니까 곱하기 2 대신에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샘플 사이즈로. 예, 샘플 사이즈로. 뭐 ARP 모형뿐만이 아니라 ARMAPQ 모형이다. 그러면 그냥 PQ 모형을 추정해서 얘를 계산하고요. 예, 개수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어떤 모형이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제 아마 모형에서 예측치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항상 옵티멀이 뭐냐, 최적이 뭐냐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최적을 정의하느냐. 항상 매트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최적인가 하면 여기 보는 mean squared error라는 예측값이 있고 실제값이 있을 때 이 차이, 이 관점에서 정의되는 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것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 t시점에서 k시점 이후의 값들을 쭉쭉쭉 예측을 할 때는 현재 알려져 있는 정보 기준으로 conditional expectation을 계산하면 된다. 네, 이겁니다. conditional expectation. 그래서 얘가 이제 기억할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K기간 후 예측치고요. 이게 실제 값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예측 오차가 되겠죠. 그죠? 예측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캡 T 시점을 하나씩 옮겨가면서 한 시점 예측을 하고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걔가 평균적으로 이게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제곱해서 평균 내는 게 이제 민스케드 에러인데, 얘가 이제, 얘가 랜덤이고 얘는 컨디셔널 엑스펙테이션이잖아요. 엑스펙테이션이 계산되면 얘는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기대값을 일단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튀어나오겠죠. 그게 알려져 있는 거고요. 얘는 랜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랜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베리언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는 물론 이제 1단계 후 예측인가 2단계 후 예측인가에 따라서 예측 오차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리턴을 합니다. 계산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애널리티컬하게 얘를 계산을 해야 됐습니다. 복잡했겠죠. 그죠? 예. 했는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측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니까요. 그죠? 2 표준 편차니까 대체로 95% 밴드는 저렇게 계산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저기 이야기하는 부트스트래핑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부트스트래핑은 미래의 패스를 시뮬레이트 한다고 했어요. 근데 미래에는 이제 미래의 예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 모형 추정하면서 세이브 해놨던 그 fitted residual한 잔차항을 population으로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숫자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멀 정규분포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이 함수식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정한 방법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거든요. 무한정으로 뽑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똑같은 원리를 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방법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잔창 그 자체가 가진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 하는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측치와 예측치의 밴드가 계산되는 것은 뭐 쉽게 알 수 있겠고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여기 보면 PE ratio라는 것은 주가와 earnings, 즉 당기순이익 그거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자기 회귀, 특히 AR1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 예측치가 끝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지금 장기적인 평균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걔가 평균적으로 회귀하되 자기 회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얘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뚝 평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본 거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여기는 이제 non-stationary한 time series니까요. 그죠? 여기는 로그를 취한 standard poor index거든요. 그래서 좀 예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뭐 그거에 관계없이 어쨌든 non-stationary한 time series에서 특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AR 파트도 별로 움직임이 없고요. MA 파트도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차분한 게 어떤 상수 하나가 있고요. 유의적인 상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유의적인 상수만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제 값이 오늘 값이다. 예측치다. 오늘 값이 내일의 best possible forecast다. 지금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에서 오늘 게 내일 게 되는데 실은 그 상수 하나는 추정되는 게 있으니까 걔만 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지금 2002년인데 2012년, 2022년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건데 모르겠죠, 그죠?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밴드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S&P가 실은 물론 이렇게 갔지만 똑같이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반면에 얘는 먼 미래에는 자기 회귀적인 그런 코릴레이션 스트럭처가 이제 희미해질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결국 평균으로 갈 거고요. 평균으로 가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밴드가 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서. 그러니까 얘는 컨버지를 하겠죠, 이렇게 일정하게. 그렇죠? 제가 강의 스피드를 좀 높였더니 훨씬 반응이 좋은데. 빨리 해야 되겠네. Augmented Dickey Fuller Test. 그러니까 확장 디키 풀러 테스트라고 했죠, 그죠? ADF 검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형을 이제 추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체인지를 레블인데 렉으로 이렇게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X에 단위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항상 이런 식은 인튜이티브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 띄고요. 다 띄고 얘만 생각하는 회귀 변수, 설명 변수. 그래서 얘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면 로우가 0이 되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XT는 XT-1이죠. 그죠? 예. 그렇게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XT를 XT-1로 해서 얘가 1인지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더 편하다 한 거고요. 그때 그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정, 이건 귀무과설이고요. 이제 검정 통계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검정 통계량 얘가 될 텐데 얘는 그냥 얘를 얘로 회귀 분석을 해서 얘를 구한 다음에 T 통계량을 계산한 것을 ADF 검정 통계량으로 보는 거예요. 네, 통계량 계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귀무과설 하에서 이 통계량이 무슨 분포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때 non-standard한 분포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왼쪽으로 꼬리가 긴 그런 게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게 한 스토리고요. 그래서 non-standard한 요 테스트용 분포를 리퍼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정확한 그 함수 형태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든가 뭐 시뮬레이션을 하든가 해서 만든 그 분포 테이블을 참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분포 테이블이라는 게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하면 똑같은 예가 0인지를 검정하더라도 회귀 분석을 할 때 예를 예에만 회귀 분석할 수도 있고요. T 통계량 구할 수도 있고 상수를 넣고 구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why not 시간 추세 111씩 변하는 시간이라는 변수도 놓고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의 과거값들 이렇게 할 때마다 실은 분포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가 들어가면 항상 그 시계열에서는 시간을 잘못 쓰면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 쓸데없이 시간을 넣고 하게 되면 이제 분포도 훨씬 이렇게 어쨌든 그 트래디셔널한 디키 플로 테스트 DF라고 디키 플로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본 거고요. 여기까지만. 요게 오그멘테이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프로세스 이야기 했죠. 그죠? 인티그레이티드 프로세스는 얘가 이제 얘가 0이 돼서 랜덤 웍이 되면 현재의 값이라는 게 모든 과거의 값의 합이다. 과거의 젠차들의 합이다. 즉 한번 샥이 오면 그 영향이 퍼머넌트하게 간다. 그거 했었잖아요. 그게 마치 적분하는 모양과 똑같아. 똑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적분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얘를 한번 차분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 회귀, moving average.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느 소프트웨어는 여기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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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마이너스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얘의 특성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안정적인지를 따졌었는데, 얘도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모양이 구조가 같으면. 근데 얘를 체크하는 이유는 얘의 그거를 특성 방정식을 체크하는 이유는 가역성 조건 때문에 그랬다. 안정성 조건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내용은 똑같지만 네. 그래서 가역성 조건이 만족이 되면 양변을 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세타와 벨로 얘를 없애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그냥 이것도 마치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타와 벨이 여기만 있다고 생각이 없어요. 여기만. 여기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에 분모로 내려갈 거잖아요. 여기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한대로 또 펼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익스팬드가 되면 복잡한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죠? 믹스 프로세스를 쓰는 이유가 뭐 얘도 P까지 가고 얘도 Q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짧은 거로 해도 예, 비슷하게 모형화가 된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예. 분수로 여기 셋업에 있는 게 얘가 얘를 양쪽 곱해주면 또 이제 이 모양이 나올 테니까요. 그죠? 예, 이게 그래서 믹스 프로세스예요. 예. 믹스 프로세스는 이 폴리노미어를 분수로 디파인 한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에서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예, 네, 여기까지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갈아탑니다. 이거로 갈아타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야기들은 지금 계량경제학에서도 커버를 하는 내용이에요. 계량경제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시계열 분석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게 쭉 올 텐데 그때마다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생성 과정이 일정한가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구조 변화, 그러니까 structural change, 뭐 regime shift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시계열 모형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그냥 뭐 GDP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AR1이라고 만약에 하면 AR1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수가 어떤 때는 유의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비유의적일 수도 있고
또는 유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값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지를 보는데, 그래서 뭐 차오 테스트인데요. 보통 우리 회계 분석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도 이전에는 이제 이런 XY 관계가 있고 2000년도 이후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데이터 자체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얘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생성 과정과 이것이 다르다고 하면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예측이란 관점에서 보면 슬로업도 다르고 기울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지 한번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비어스하게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데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테스트가 이제 차오 테스트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서드 에디션에 이제 요 페이지에 그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오 통계량 이런 것들은 이제 EBS 같은 데 가보면 체인지 포인트가 어디냐 라고 딱 제가 지정을 해주면 제가 알아서 계산을 하는데 뭘 계산하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차오 테스트는 간단하게 이런 모형에서 아리마 모형 버전 A, 버전 2,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시점 이전과 이후 이게 필요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샘플이 이제 캡 T개만큼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를테면 이제 이를테면 1000개 그러면 500개 그러면 500개네요. 그죠? 예. 이렇게 나눠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개에서 나눈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눠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sum of squared residual인데요 아리마 모델을 하고 잔창이 생기면 그 잔창을 제곱해서 전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sum of squared residual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샘플을 가지고 하나 추정한 다음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sub-sample 1로 하나 계산하고 또 하나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파라메터의 수가 몇 개나 될까? 여기에서 보면 D는 추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팅하는 거죠? ADF 검정을 통해서 적어도 한 개의 단위근이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차분한다고 했습니다. 세팅을 하는 것이고 파라메터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P, Q개만큼 있겠죠. 그죠? P 더하기 Q 얘는 뭐예요? 상수. 장기 평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고요. 그래서, 얘를 보는 거네요. 지금, 각각을 구해서 본 거 하고요. 전체를 구한 거 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이거 더하기잖아요. 요거잖아요. 마이너스에. 예. 그래서 만약에 구조 변화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체를 퉁 해가지고 통으로 계산해서 이거 했을 때하고 이렇게 피팅했을 때의 잔창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구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각각을 계산한 것이나 더한 것이나 전체에서 계산한 것이나 차이가 없어야 될 거라고요. 테스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계산할 거고, n은 샘플 사이즈가 되는 거고, 캡티가 전체 샘플이고, 마이너스 2n. 당연히, 여기서도 한번 추정을 했고, 여기서도 한번 추정을 했잖아요. 파라미터 수가. 그러니까, 2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통계량이, 귀무가설이 no structural change. 구조 변화가 없다. 파라미터가 안정적이다. 라고 하면 이 차이가 굉장히 작게 나오겠네요. 그죠? 굉장히 작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작은 게 작은 거냐? 이제 귀무가설에서 분포로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F분포로 보는데 F분포는 레이쇼의 분포이기 때문에 어떤 제곱한 것들의 레이쇼의 분포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자유도 예를 받고
자기도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F 통계량 값으로 볼 때 F 통계량의 P밸류가 굉장히 작다. 작다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에서 벗어나는 이제 에비던스가 있는 거죠. 그죠? P밸류가 크게 되면, 작게 되면. 네. 그래서 F 값이 실은 작아서 P밸류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 이제 얘는 구조 변화가 없다. 파라미터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이제 변화 시점이라고 보는 게 좋겠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를테면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정부가 왔을 때, 그다음에 좀 더 보수적인 정부가 왔을 때, 뭐 10년 간다고 해서 뭐 다를 것이다. 뭐 그런 선언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끊어지게 뭐 10년 단위로 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다지너스하게 본다는 이야기는 데이터가 약해 해라 나한테. 데이터가. 이게 제일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체인지,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하는 포인트를 이 샘플에 속하냐, 이 샘플에 속하냐 하는 그 T sub M이라는 그 시점을 이제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F 통계량을 구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그 변했다라는 시그널이 클 때가 이제 언제냐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싶으면 이걸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누가 계산해주면 보면 되지만 얘는 그 헨슨이라는 사람이 한 그 테스트는 그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시점을 미리 알려놓지 않고 미지의 포인트를 찾아보는 그런 엑서사이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레짐이 체인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면 이제 recursive least square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을 예를 들면 단순 회귀 분석은 일단 샘플이 세 개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를. 그죠? 세 개면. 두 개로 계산할 수는 있는데, 그냥 선이 돼버리니까, 퍼펙트한 라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유도가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샘플 사이즈가 3부터는 이제, 인터셉트와 슬롭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로 늘리고, 또 계산해서 알파, 베타를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5, 6, 7. 맨 마지막에는 샘플을 다 사용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알파, 베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파라미터가, 여러분 생각해보기에 파라미터가 만약에 안정적이라고 하면,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샘플 사이즈만 늘림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AR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 엑서사이즈를 해봤더니 그러면 뭔가 모르게 확률이 있는 거죠. 그죠? 변화가 있을 확률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recursive least square를 해서 여기 보면 Q-sum 테스트라고 해갖고요. 그 forecast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T-N개의 1단계 후 예측치를 예측 오차를 사용해서 시그마를 계산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sum 통계량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모형을 추정하면 이제 시그마 2가 생길 거고요. 그죠? 잔차항의 표준 편차. 이거는 쭉 전체 모형을 딱 추정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1단계 후예요. 1단계 후. 샘플 사이즈가 요 n부터 시작을 해서 샘플 사이즈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표본을 처음에 n 개만 사용을 해서 예측치 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다음 거. 그다음에 하나 더 늘려서 모형 추정한 다음에 또 다음 거. 계산할 수 있죠. 1단계 후 예측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쭉 cumulative sum 한다. 누적적으로
합을 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얘는 이제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이제 플러스 되겠네요. X축이 N 시점, N 플러스 1 시점 쭉쭉쭉쭉쭉 될 거고요. 그죠? 그때마다 이제 요 계산한 값이 이제 딱딱딱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걔가 여기 보면 5% 유의 수준, 즉 95% 신뢰 수준에서 밴드가 어떻게 되느냐. 밴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식이 나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0.948. 이건 다 누가 캘리브레이션 해놓은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픽하는 숫자고, 샘플 사이즈고요. 0.5 뭐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 아리마, 2, 1, 이거 계산했거든요. 이제,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설명 변수로 되어 있는 게 D log, log를 쓰여서 차분했다는 거고요. R GDP SA, SA 계열의 실질 GDP 데이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본 겁니다, 이미. 걔를 상수와 그 다음에 AR1, AR2까지 넣어서 지금 회귀 분석을 한 그런 아리마 2, 1, 0 모형을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부터 지금 Q섬을 그린 거예요. Q섬을 그려서 밴드가 아까 95% 밴드. 봤을 때 이게 차이가 있느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어떤 파라미터를 그래서 이제 얘가 이래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갔다. 그게 이제 구조 변화의 이제 클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로 어딘가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딘가.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컨벤스 스스로 이제 그 확인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리마 2, 1, 제로을 시뮬레이트를 해갖고요. 파라미터 값을 여기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는 AR1 개수를 뭐 이렇게 0.7, 두 번째 거는 뭐 마이너스 0.2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가 딱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건 비슷하게 해놓고. 그랬을 때 얘가 찾는지를 보면 돼요. 찾습니다. 실제로 잘. 그래서 여기는 이제 EBS를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썰미 있게 보면 들어가서 얘를 추정한 다음에 여기 뷰에 가서 recursive estimation 뭐 Q-sum test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마 두 번째 파라미터를 따라간 것 같아. 두 번째 파라미터에 이걸 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파라미터 자체를 두 번째 파라미터를 한번 플러스를 해봐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려고 한 것이고 이제 Q-sum 테스트는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보고서의 분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추정을 해서 얘를 리컬시브하게 플러스를 하고요. 얘도 리컬시브하게 플러스를 하고요. 뭐 이런 거 보이고 시작하면 일단 그림이 페이지 잡아먹는 킬러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인포머티브 해야 되겠죠. 이제 인포머티브. 근데 여러 번 강조하지만 10페이지의 테이블과 숫자보다도 정말 인튜이티브한 그래프 하나가 저는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은 거예요. 호소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당신이 알아서 보세요. 알아서 이것도 보고 R스퀘어도 보고 T통계량도 보고 이것도 보세요. 이게 별로 친절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쓸데있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모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아리마 모형 쓸 수 있잖아요. AR 이렇게 생겼고 MA는 없고 이런 모형인데
그래서 요, 요 개수가 두 개 필요한데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T 통계량은 이렇다든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T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P밸류를 보여주든가 그 주석으로 P밸류는 얘가 0.05보다 작으면 5% 수준에서 유 수준에서 얘가 0이 아니다 이런 것을 뜻한다 딱 풀어 써주면 되잖아요 노트로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이 모형에 의하면 해봤더니 뭐 파라미터가 안정적이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예측을 해봤더니 예측이 이렇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그 기사를 쓰는 것처럼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처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팩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절성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아리마 모형이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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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로 구성된 거라고 하면 이제 요게 들어가면서 이제 계절성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특히 여기서의 1-LAS는 이제 계절 차분과 관련된 것이고요. 계절 차분과.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의 LAS승, 똑같이 LAS승이지만 이 파트는 자기 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easonal AR. seasonal AR이고요. seasonal MA입니다. seasonal MA. 그래서 그 아리마 모형을 추정한 다음에는 일단 이렇게 한번 샘플을 세이브를 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가지고 추정을 해서 예측치를 내고 밴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값들이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이때까지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미리 본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렇게 똑같이 잘 가는 게 보이면 바로 그냥 보고하면 되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럼 다시 해보면 되죠. 뭐 다른 모형을 해보면 돼요. 근데 그냥 요 시점에서 모형을 딱 해가지고요. 예측치를 딱 내고 나면 본인도 이제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인샘플 핏은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관건은 out of sample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안정성을 보려는 이유도 인샘플에서 잘 맞았는데 파라미터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내가 막 예측하려는 순간 파라미터가 툭 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미래가 가봐야 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뭐 이런 데서 잘라가지고 이런 데서는 어떻게 behave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 모형이 지금 여기서는 이걸 봤는데 뭐 비슷하네. 실은 이게 로그를 취해서 그렇지 이게 실은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로그를 취한 값이라 그렇지 지금 뭐 몇백 조씩 이야기를 하니까 조 차이가 실은 뭐 15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금액이 될 텐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2008년도에 그 돼서 2009년 초반에 얘가 푹 커졌을 때 예측했을 때 어떤 그 내가 이쯤에서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탔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측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예측되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만큼이 실은 코스트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코스트 뭐 이렇게 매정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mean squared error 또는 mean squared prediction error 그래서 MSP이라고 그 앤더스 교수는 MSP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 캡티 시점에 있다고 했을 때 한 단계 후에 측정 계산했고요. 실제 값이 있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데비에이션을 계산해서 제곱해서 평균을 내야 되겠다. 평균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평균을 해요? 이렇게 빼줘봤자 한 포인트 나와요. 한 포인트. 그러니까 캡티 플러스 1에서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캡티 플러스 2에서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그 걔를 어느 정도 몇 개를 해야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예측 모형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out of sample에서의 mean squared error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 전망하는 모델들 보면 이제 그 개발 보고서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 뭐 구글 서치하면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제 아 한국은행 정도가 하는 그런 고급 계량 모델에서 민스퀘어드가 스퀘어드 에러 기준으로 GDP는 대강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 5% 정도.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더 그걸 비트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시계열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제 박스, 젠킨스, 그레인저, 뉴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레인저 교수는 아마 노벨상을 탔을 거예요. 변동성 모형 그런 걸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만든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캐스트 에러를 보는데요. A 모델하고 B 모델하고 지금 어느 게 더 위너냐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 A를 통해서 모델 A를 통해서 포캐스트 에러를 만들 수가 있고요. 포캐스트 에러 모형 2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포캐스트 에러가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 통계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포캐스트 에러가 자기 상관성이 없다 라는 가정 하에서 이 그레인저 뉴볼드 이 테스트, GN 테스트는 이렇게 통계량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어딨죠? E1i하고 E2i는 two sequences of forecast errors거든요. 그러니까 forecast error가 예를 들어서 1단계 후 예측치를 아까 이제 계속 이렇게 가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계산했을 때 걔를 하나의 시리즈가 나올 거고 경쟁 모형이 하나 나오니까 지금 sum을 해서 x라고 두고 차이를 구해서 z라고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계열이 생기겠네요. 그죠? 그 두 개의 계열을 가지고 r, x, z는 sample correlation. correlation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 시리즈하고 요 시리즈. 그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 이 분모입니다. 분모의 스퀘어 루트의 1-r의 요거 콜레이션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제곱의 h-1인데 h는 number of observations in the holdback period.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예측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쭉 가면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요 기간. 그랬을 때 요걸 계산을 해서 이제 의미를 알죠. 어떤 귀무가설이 있으면 A가 위너냐, 1이 위너냐, 2가 위너냐 지금 보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설 검정을 위한 통계량이고요. 통계량이 이런 조건이 가정에 맞다면 이 두 사람이 보여준 게 이론적으로 보여준 게 얘는 귀무가설 하에서 요 분포를 한다는 거예요. 요 분포. 그러면 이제 T통계량이니까 자유도고요. 자유도니까 T통계량 항상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쪽 끝으로 가든가, 이쪽 끝으로 가면 두 모델의 실은 퍼포먼스가 다르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죠? 안쪽에 들어오면 퍼포먼스가 차이가 없다. 두 개가. 네, 그런 뜻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여기 보면 요거 계산한 게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면 그러면 모델 1이 위너. 플러스면. 그래서 이쪽으로 유리적이면 모델 1이 위너고요. 반대로 이쪽에서 위너면 모델 2가 위너. 그 다음에 유리적이지 않은 이쪽 안쪽이면 두 모델이 차이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거 마이너스 이거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이거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면 이쪽이 위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민 스퀘어대로 보는 게 하나 있다고 그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레인저 뉴볼드 통계량을 계산해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거였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디볼드 마리아노 검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파퓰러한 건데요. 여기 보면 모형 1과 모형 2의 이제 아까처럼 1단계 후 예측치를 계산합니다. 시퀀스를 계산했죠. 그거를 G라는 임의 함수에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G라는 함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G라는 함수를 제곱 함수로 디파인 했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제곱돼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제곱돼서 나오고요.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걔를 나는 제곱해서 보겠다. 또는 얘가 4제곱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함수를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홀드백 피리어드가 이제 H랑 똑같고요. 그랬을 때 이 D바라는 것은 임의 함수를 통해서 define한 보통 우리가 loss function이라고 손실 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개 손실 함수의 차이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예. 그냥 얘가 자신 그냥 거울이다. 거울.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거를 평균 낸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얘 여기 나오죠. 만약에 지금 요렇게 계산한 게 D잖아요. Difference니까 요렇게 해서 평균이 된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D sequence가 serially uncorrelated 있고요. 그 다음에 sample variance가 이제 요거의 차이를 가지고 sequence가 계산되니까 걔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죠? 분산을 쉽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걔를 gamma 0라고 두자.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두 사람이 한 거는 뭐냐면 요 친구의 분산이 뭘까요? 친구.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의 D의 분산은 게마 제로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평균의 분산은 이렇게 계산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 통계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X가 정규분포한다.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X를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평균 어떻게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구했을 때 평균을 X바라고 두면 X바의 평균이나 분산은 얼마가 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이 굉장히 많으면 X라는 게 평균 구해보면 뮤가 나올 거고 비슷하게 시그마 제곱이 나올 텐데 우리 유한한 표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 가지고 X바를 계산해보고 X바 1을 계산해보고 또 이 표본 가지고 X바 2를 계산해보고요. 그 해봤을 때 걔들의 평균이 뭐가 되겠느냐 그죠? 또 걔들의 분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분산이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한 것이 분산이 작아야 되겠죠. 그죠? 네, 평균을 구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분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을 할게 얘는 이렇게 임의로 define된 difference고 그거의 평균이다. 그 다음에 그 평균에 즉 이 통계량의 분산은 요거다 가운데 거야. 그래서 이거 나누기 표준편차로 나눈 거네요. 그러니까
예? 스퀘어루트를 취했으니까. 그랬을 때 걔가 귀무가설 하에서 요 분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플러스로 차이가 하게 되면 이제 얘가 큰 거네요, 그죠? 얘가. 예측 오차가 작아야 되죠, 그죠? 작은 게 더 좋은 모델이죠. 만약에 예측 오차에 자기 상관이 있다면, 실은 예측 오차는 자기 상관이 있습니다. 자기 상관이. 그러면, 분산. 분산 얘를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게마 0라고 뒀잖아요. 근데 이 게마 0 대신에 그 위치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분산뿐만이 아니라 이미 레그에서 트렁케이트한 공분산을 같이 넣어준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저게 바틀렛 approximation formula에서 한번 언뜻 봤던 거 비슷한 형태입니다. serial correlation이 있다면 일정한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Q까지의 lag의 공분산을 고려를 해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예, 그 여기에 보면 E1i, E2i 얘는 1단계 후 예측치였거든요. 지금요. 가정이. 근데 그게 1단계 후 예측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J-step ahead다. 지금부터 J기간 후 예측치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했을 때 나눠주는 파트가 아까는 이제 H-1이었잖아요. 그 H-1 대신에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은 그 non-stationary한 time series는 이제 스타캐스틱 트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단위근, 하나 이상의 단위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캐스틱 트렌드가 있다고 했고요. 그게 우리 강의 노트 4로에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non-stationary time series가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챕터 4에서 지금 강의 노트 4로 올라와 있는 오늘까지 보면 강의 노트 2고요. 4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은 원래는 이게 안정적인 계열인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구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요. 또 이렇게 갔어요. 전체를 놓고 보니까 마치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우리가 불안정식 계열을 그냥 eyeball examination 한다고 하면 눈으로 보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샘플을 늘려가면서 평균 같은 걸 계산했을 때 평균이 계속 크게 계산되면서 이렇게 가는 시리즈는 가면서 평균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정성 조건에서의 평균이 유한한 상수라는 게 시간 가변적이지 않다는 그 가정을 바이올레이트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얘가 안정적인 계열이고 여기서도 안정적인 계열인데 이렇게 점프가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그럼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불안정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안정적인 계열에 예측하는 거하고 불안정 계열을 예측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추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정적인 거는 민으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게 지금 이제 강의 노트 4고요. 물론 이제 우리 그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변동성 모형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3장에 있는 챕터 3에 있는 건데 강의 노트 3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되겠고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는 게 한번 하나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차분을 하면, 그러니까 그 확률 보행 과정에 예를 들면 랜덤 웍이라고 하면요. 랜덤 웍은 그 자체가 그냥 스타키스틱 트렌드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걔를 한번 차분을 했더니 엡설런 T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엡설런 T는 트렌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트렌딩을 한 거예요 지금. 트렌드를 없앤 거예요. 되겠죠? 그 무슨 말 뜻인지. 근데 이렇게 디트렌딩하는 방법이 차분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베버리지 넬슨 디컴포지션이라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HP 필터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고요. 베버리지 넬슨 디컴포지션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이거 막 간단히 언급을 해보면요, 어떤 불안정 시계열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스타캐스틱한 트렌드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사이클로 분해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랜덤 웍이라고 하면 얘가 랜덤 웍 트렌드가 있고 사이클이 0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자체가 스타캐스틱 트렌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외에 얘가 없는 게 0이 아니라 어떤 ARMA, PQ 과정을 따르는 어떤 안정적인 프로세스가 더해져서 얘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눠서 불안정 시계열을 이렇게 쪼개려고 할 때 어떠한 가정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드릭 프레스카 필터라는 방법은 얘를 일종의 어떤 스무드한 트렌드를 찾는 거고요. 스무드한 트렌드이면서 스타캐스틱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근데 조금 전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베버리지 넬슨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은 얘하고 얘의 잡음이 있을 거고요. 백색 잡음이. 여기에 딸려있는 백색 잡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두 개의 잡음 시퀀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미관측, 그러니까 언업저브드 컴포넌트 모형, 미관측 요소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얘가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베버리지 넬슨 디컴포지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드릭 프레스카 필터가 실은 뭐 굉장히 유명한 필터인데요. Y를 트렌드와 사이클. 그러니까 트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이제 랜덤 웍이지만 하드릭 프레스카 필터, HP 필터에서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가 데이터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트렌드를 어떻게든 계산해서 두 개를 뺐을 때 얘가 계산되는, 얘가 어떤 모양인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어떻게 그럼 계산하느냐? 이 sum of squared residue, sum of square를 최소화하는 타우를 찾는다는 거예요. 타우가 몇 개가 있어요? 샘플 사이즈만큼 있네요. 샘플 사이즈만큼 데이터가 있고요. 샘플 사이즈만큼 얘가 있어요. 최적화. 여러분 최적화 그러면 이제 얘를 최소화한 타워를 찾는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미분하고 싶죠. 왠지 모르게 그죠? 예. 그 미분이 이제 이거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할 것 같죠, 그죠? 예.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까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얘하고 얘, 그러니까 얘를 잘 설명하는 트렌드를 하나 찾고 싶은데, 이런 트렌드를 하나 찾고 싶은데, 어떤 트렌드냐? 얘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얘는 데이터에 여기 가는데 얘는 이렇게 지나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트렌드는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얘가 지금 리스트 스퀘어를 한 거예요. 최소화 수정법을 한 거.
그러면 이 구조상 언제 얘가 최소화가 돼요?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네, 그죠? 똑같다고 했어요. 우린 좀 뭔가 사이클을 잡아내려고 하면 스무드한 트렌드가 필요한데. 그래서 스무드한 거는 여기서 잡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성장률이죠, 일정에. Y가 이를테면 로그를 취한 GDP라고 하면 이게 성장률이거든요. 이게 성장률. 이것도 성장률. 그래, 차이의 제곱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최소화해야 되니까 이 성장률과 그 전기의 성장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즉 스무드하게 데이터가 따라가면, 그냥 따라간다고 그러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성장률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걔를 작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램다를 0으로 두면, 얘는 이미의 파라메터거든요. 0으로 두면 데이터가 똑같이 생긴다. 굉장히 이렇게 이게 많은 거고요. 얘를 자꾸 0이 아닌 양의 수로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스무드한 트렌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엄청 크게 1억 뭐 이런 큰 숫자를 주면 그냥 직선이 딱 나옵니다. 가장 스무드한 게 직선이죠.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얘가 사이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의 실질 GDP 요 기간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파월 계산해서 사이클, 저렇게 사이클을 계산해 가지고 찍어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미국이 뭐 요때 한번, 요때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때가 불황인 기간들이죠. 불황인 기간. 이거 피크에서 트로프. 다시 또 피크에서 또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 미국의 리얼 GDP도 이렇게 펼쳐놓으면 별로 잘 안 보이거든요. 뭐가 뭔지. 근데 사이클을 해놓으니까 그 트렌드보다, 스타캐스틱한 트렌드보다 어떤 때는 업, 어떤 때는 다운이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 가지고 해봐도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아이고, 없다네요. 데이터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폴더를 좀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아, 폴더는 아니고 위에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Real GDP SA인데 일단 보통 로그를 취해서 보통 많이 하는데 로그를 안 취하고 그냥 데몬스트레이션만 해볼게요. 이제 로그를 취했다고 치고 얘를 이제 불러와서 여기 보면 프라하에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하드릭 프레스카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이제 물어보죠. 얘가 아까 램다를 얼마로 두겠냐. 램다 보니까 얘가 디폴트 1600인가를 뒀네. 1600. 그러니까 그 하드릭 프레스카시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분기인 데이터, 특히 경기 변동과 관련 데이터들은 한 램다를 1600 정도로 주면 리즈너블 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캘리브레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누르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요? 여기 워크파일이 Q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Q로 되어 있으니까 안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이 M으로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올 거예요. 1, 4, 4 얼마 나오는. 그 다음에 타우티를 뭐라고 부를래? 이게 HP 트렌드 01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애버리면 세이브가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놔두면 얘가 생기는 거거든요. 타우티를 HP 트렌드 01이라고 두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을 뭐라고 부르겠냐? 사이클도 여러분이 이름을 여기다 주면 사이클이
그거로 저장이 될 거예요. 사이클 01 이거 두겠다 나는. 그래서 OK를 하면 무슨 한국의 GDP는 저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서 경기가 뭐 업다운을 잘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가 피크 트러프 쭉 올라가서 뭐 피크 트러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현저하게 이렇게 사이클을 보였는데 업과 지금은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세월호 뭐 메르스 뭐 그런 어려웠던 시기들이잖아요. 그래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3% 성장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데 어쩔 수가 없죠. 그 엡설론 T가 움직이는 거니까 뭐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베버리지 넬슨 디컴포지션은 대학원에서는 한번 엑서사이즈 삼아서 한번 해보는데 대강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리마 P, 1, Q 모델이 있으면 아리마 P, 1, Q 모델은 항상 랜덤 워크 트렌드 더하기 어떤 안정적인 ARMA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리마 2, 1, 0 모형은 BN 디컴포지션에 의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로 딱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한 것처럼 그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그게 분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요 트렌드의 잔창에 그다음에 그 사이클의 잔창에 요 에러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퍼펙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만 이게 디컴포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랙티컬하게는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고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네. 여기까지가 그 노트 2에 애드가 된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은 거의 시력 검사 수준이 될 거예요. 뒤에는 안 보이죠? 저는 안 보이죠? 잘 보이나요? 자꾸 멀리 봐야 눈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R은 이렇게 그 예전에 S는 썼다고 이야기했었는데 S를 쓴 지가 꽤 오래돼서 이제 R하고 자꾸 이제 사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에러 메시지를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얘는 케이스 센스티브 한 거예요. 매트랩 얘는 케이스 센스티브해요. 이비스는 내가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은 안 하는데 얘는 그래. 데이터를 읽어왔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뭐 아예 목을 졸릴 수도 없고. 네. 봤더니 설마 이럴까.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봤던 매트랩이라는 그 랭귀지를 읽으면서 그 엑서사이즈를 보면서 봤던 게 생각이 나서 혹시 이럴까? 해보니까 이제 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제가 인스톨 해놨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했고요. 그래서 리드 엑셀인데 여기에 쭉 있는 게 지금 우리 2017년 이칸 206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쭉 와서 지금 GDP하고 컨섬션에 있는 데이터거든요. 여러분한테 이거로 이제 엑셀 낸다고 그랬죠. 제가 GDP는 계절 조정이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하는 법을 보여드렸으니까 강의 노트에도 물론 예제가 있고요. 여러분이 컨섬션으로 해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와서 전에 있는 코드하고 똑같네 모양이. 이 엑셀을 불러왔는데 지금 맨 위에는 지금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캐피털, 그러니까 대문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names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예예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10개만, 20개만 보자. 어떻게 생겼나 보자, 데이터를. 그 다음에 t-series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처음에는 그 my data, 내가 읽은 이 my data에 달러 캐피탈로 rcon_nsa 하고요. 그러니까 not seasonal 여졌습니다. 계절성이 있는 거죠, 그죠? 걔에다가 log을 취해서 100을 곱했어요. 그래서 걔를 r로 두자는 거거든요. 근데 100을 곱한 이유는 한번 차분을 할 걸 내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퍼센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얘가 자연대수를 취하는 건데 어떤 프로그램은 ln을 쓰고요. 어떤 데는 log를 써요. 처음에 ln을 썼죠. 근데 못 알아듣고 있어요. 딴청 피고 있어요. log고요. 이게 ln이 아니라 log라는 게 하나, 캐피탈이어야 되는데 소문자로 쓴 게 하나.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이런 샘플들을 볼 때는 정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설마에서 이제 막힌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전에 거에서 제가 카피해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대로 쓴 거예요. 아리마 모형을 타임3에서 불러와서 할 건데, 얘는 보니까 데이터를 받아요. 데이터를 R, 얘는 데이터를 받았고요. 스몰이니까 스몰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오더는, 오더라고 써 있는 것은 오더 안에 C의 컬럼에 111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110인데, 110은 AR 파트, D, MA 파트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차분해서 AR1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절성 데이터니까 이제 계절 조정이 된 거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계절성이 있는 거는 seasonal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쓰래요. 그냥 list 해서 다음에 이제 order 이렇게. list 괄호 order 해서 c는 11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계절 차분도 한번 해라. 이렇게 분기별 차분도 할 뿐만 아니라 계절 차분도 한번 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 파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seasonal AR 파트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해서 여기로 둘 거거든요. 결과를 한번 넣어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정한 결과를 R점 요거라는 객체에 넣어놨으니까 걔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요 predict라는 이제 요 함수를 써서 여기서 available 함수를 써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얘는 number of horizon n.ahead가 이게 그 focus horizo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분기 후까지 해봐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추정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prediction 한 다음에 이제 플러시니까 r이니까 원래 데이터를 이제 플러스 할 거고 얘는 lines에서 그 prediction 한 값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rediction 한 것을 r.pred라고 제가 이렇게 assign 해놓을 건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개들이 이제 정보가 들어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는 달러에 그러니까 r.pred라는데 달러에 그 예측된 계열 pred라는 것을 레드 컬러로 여기에다가 슈퍼임포즈 하겠다 추가를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돌려보면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요. 제가 이미 얘를 한번 요 세션에서 이미 한번 돌렸고요. 얘도 한번 돌렸기 때문에 얘를 로드하는 시간이 안 걸린 거예요. 지금 바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데이터 일부 보여주는 거 있고 요게 이제 진행된 거거든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리마 모델이 실제로 이게 됐는지를 이제 한번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지금 아마 110고요. 시즈널 아마 시즌에 AR 파트 있고 디퍼런싱 있고 제로잖아요. 추정할 파라미터가 몇 개예요 지금?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그죠? AR 파트, 시즈널 AR 파트. 그래서 AR 파트가 0.3590으로 추정이 됐고요. 표준 편차가 0.1178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나눠보면 2가 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유의적이 나온 거예요. 지난번 우리 계절 조정을 안 한 리얼 GDP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SAR은 마이너스 0.4961이고 표준 편차가 0.11이에요. 그러니까 시즈널 디퍼런싱도 필요하고 시즈널 MA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최종적인 모델은 어쨌든 요 예측한 것, 이 모형을 추정했을 때 여기서 나온 어디엔가 분명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T-Series에 가서, 헬프에 가서 뭐가 어벨러블한지 걔 이름을 알면 그다음에 달러 해서 걔를 프린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형 A와 모형 B를 비교한다. 원하면 예측 오차를 계산해서 뭐 아까 본 뭐 그랜저 뭐 테스트를 한다. 뭐 마리아노, 뭐 디볼드 마리아노 테스트를 한다. 누가 그걸 해주면 제일 좋겠네, 그죠? 그러면 디볼드 마리아노를 쳐보면 되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여기에 안 들어있으면 또 뭘 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 패키지 들어있다, 이 라이브러리 들어있다. 그것도 로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게 컨섬션입니다. 그래서 예측하라고 해서 이제 그 결과를 여기 있네, AIS 여기 나와 있네요. 눈으로 보고 적을 거면 적는 거고요. 아니면 모델 A의 얘를 이렇게 벡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집어넣어서 누가 제일 큰지 미니멈 함수를 써가지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이 매번 이제 컴퓨터를 하든가 우리 스마트폰을 할 때 여러분은 기계의 노예거든요. 입력하세요. 여러분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하세요. B번을 누르세요. 근데 랭귀지를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이걸 좀 해라. 그래서 언어가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그 GDP하고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컨섬션 데이터가. GDP는 거의 이렇게 막 톱니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얘는 좀 무디네요. 그죠? 많이. 네. 여기 지금 예측치가 좀 붙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떴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공짜 프로그램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값이 없어서 한 건가 해서 프린트를 해봤거든요. 요 밑에 들어가 있는데 값은 내가 71번째부터 78번째까지 8개 숫자가 요거다. 예측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밴드를 구하는 걸 안 해봤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이 아리마라는 이 함수에 얘를 쓴 어떤 이그젬플 한번 찾아보면 하다못해 교보문고에 가서 살짝 들여다 봐도 거기에 딱 한 줄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얘를 어떻게 했더라 이 사람은. 네. 그렇게 쉬운 거죠 뭐.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단일 시계열 모형에서 첫 번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계열에 계절성이 있든 없든 안정적이든 불안정적이든 겁을 내지 않고 아리마 모델을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을 통해서 어느 모델이 더 적절한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모형을 이제 이것이 좋다라고 한 다음에 예측치를 낼 수가 있으면 일단은 한 달을 잘 서바이브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잘 보내시고요. 와서 이번에는 이제 시그마 제곱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요. 시그마 T 제곱을 하려고요. 얘도 모형화가 되고 예측이 되는 거고요. 얘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위험이거든요. 리스크.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갔다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